어떻게 다들 잘 있었나요? 네, 음식이 빨리 와서 먼저 왔습니다. 이게 또 식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밥은 드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아유. 저는 치킨이랑 이거는 이제 뭐 탕수육이라고 해서 일단 시켜봤는데 이렇게 두 개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 이제 이거 브이앱 피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진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본 캐럿분들 괜찮은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들 조심하고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살짝 느껴가지고 일단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들 뭐 밥을 준비를 했나요? 제가 요즘 그 다이어트를 얼마 전까지 했었어가지고 지금 좀 이제 미가 많이 작아져서 그런지 많이 못 먹더라고요. 아까 점심이나 막 이거 먹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일본은 어떤가요? 지금 계속 격리 중이라 가지고 그냥 호텔에만 있는데 호텔이 이번에는 이게 멤버들마다 방이 다 다르겠지만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먼저 먹은 사람도 있구나. 그치, 지금 한 8시 10분이면 늦긴 늦었지. 저는 일단 맥주를 준비했고요. 오늘의 TMI 일본 축 진짜. 아, 근데 밖에를 안 나가봐가지고 아직까진 추운지 안 추운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CCTV 봤습니다. 네. 그 공항 바닐라코 얘기해달라고? 뭐그 얘기할 게 있나? 그냥 한번더 이렇게 또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바닐라코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들고 가다 보면 비행기 타고 못 들어가요. 캐리어 안에 안 넣으면. 그래서 거기 이제 매니저님한테 드리고 다시 그 친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제 브이앱은 안 끊기죠. 저희가 이제 많은 시도를 해외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에그를 도시락 와이파이를 쓰면은 안 끊긴다는 거를 이제 조금 알고 버논이 때부터 안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그에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버논이 많이 혼났냐고요? 에이, 뭘 혼나요? 그냥, 아이, 그거를 왜 여기에서 공개했어? 이제 멤버들이 이제 그냥 얘기한 거지. 아이, 뭐 그냥 얘기하면 하는 거지, 뭐. 아, 승관이랑 도겸이랑, 승관이랑 도겸이? 도겸이랑 호시랑 팔로우 된 거. 아, 이것도 사실 뭐별 에피소드 없어요. 그냥, 도겸이랑 같이 있었는데, 형, 나는 왜, 뭐지? 팔로우 안 해줘? 그래가지고, 너가 말안 했잖아. 나 해줘 이러고 알겠어 이러고 한 거고, 호시도 어제 이제 밤에 카톡 와가지고 형 나도 인스타 팔로우 해줘 이래서 알겠어 이래서, 호시가 형 근데 그거 기준이 뭐야 이래서
기준 같은 거는 없어. 그냥 얘기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해주면 내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걸 하나씩 누르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냥 말하면은 하고 아니면 그냥 냅두는 거야? 약간 이랬죠. 없어요. 좋습니다. 네. 약간 일본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얘기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はい 今から話しましょうか。じゃあ、クロン。ああ。먹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한국에서 계속 다이어트를 했었어가지고 한 3주간 ぐらい 禁酒 しました. 그런데 지금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오이시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맛있습니다. 먹기도 전인데. 일단 다들 짠! 띵! 아, 맛있어. 너무 오랜만이다. 뭐부터 먹지? 이게 탕수육이래요. 食べてみます? 맛있어 맛있어. 키토 하지 말라니까 이따가 살 많이 쪄. 저는 정확한 키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키토를 하려면 너무 무스카시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밥 먹고 나면 되게 식곤증이 확 오면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나? 그게 너무 세가지고 그럼 그런 것도 없애 볼겸 해서 탄수화물을 줄여본 건데 근데 확실히 그 졸려주는 건 없더라고요. 이건 약간 치킨인데 그 한국 편의점에 아 이거 일본에도 있구나. 약간 넓적다리 같은 느낌이다. 오이시소. 맛있다. 좋네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 있으면은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크리술카라 스태프타치들이 오이시 타베모노를 너무 많이 넣어줘서 아사카라 요르마데 계속 넣어줘서 거의 진짜 사육당하는 느낌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방문 앞에
넣어주시고 점심 되면 넣어주시고 룸서비스 시켜주시고 마실 것도 갖다 주시고 저녁에도 갖다 주시고 와 근데 이게 맥주 먹어서 그런지 벌써 배불러 뭐야? 일본에서 아직 룸서비스밖에 안 먹었어요. 일본 올 때마다 먹는 또 도시락이 있어요. 갈비 도시락이라고 있는데 어제 또 그것도 먹었고. 오늘 진짜 이치니치 쭉 고루고루 했어요. 니혼고 레슨도 했고, 그냥 계속 고루고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모시로이. 하네요. 이게 이제 니혼 캐럿 타치모, 한국 캐럿 타치모 전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저는 세븐틴에서 혼란을 맡겠습니다. 근데 왜 격리해요? 아, 일본에 일본에 도착 후 우리나라 카쿠리가 3일 있어요. 뭐 격리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시간가 나이까라 되게 나이 내가 음료를 마시면 엄지손가락이 들린다고? 아닌가? 엄지손가락이 들리면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야? 아, 새끼손가락 들린다고? 맞아요. 저 새끼손가락도 저 타자쳐도 이렇게 새끼손가락 안 보이네? 타자쳐도 이렇게 쳐. 이쪽은 항상 들리더라. 왜 그런 거야? 신기해. 왜안 올라가지? 그치. 새끼가 들려. 로고 노래. 밥이나 먹자요. 오늘은 맥주 마시는 날. 이게 야식을 한번 먹으면 그리고 밤에 술을 한번 마시면 진짜 그 시간만 되면은 배고파져가지고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야식 먹게 되고 그거 끊기도 진짜 힘들고. 맞아요. 정말 킹슈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많이 마시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팬미팅에서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저하면 좀 실수 엄청 많이 할 텐데. 약간 그게 약간 렉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보고선 일본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잘 지냈어? 뭐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면 여러분 잘 지냈어요를 생각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분 뭐 뭐야 봐봐 지금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국어 그 순서가 생각이 안 나서 순서를 일본어로 바꾸는 게또생 그게 이제 한국어 순서가 생각나야 되는데 한국어도 까먹어 버리니까 일본어도 같이 까먹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정한이 세장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왜 거기 있어 아 근데 거기 있다가 보니까 옆에 창살이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쓱쓱 나오니까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쓱 나왔습니다. 음흠. 사이킹 오고했던 연구와 타오레루와 쓰러지던데 그거 어떻게 외웠냐면 화장실에 들어서 타올을 밟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타올에루. 그치 예상과 정말 똑같지만은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다 그렇게 외우는 거지. 재밌어요.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너무 밖에 못 나가니까 이게 산책할 곳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먹고 나서 어디 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정하나 신기반기 홍풍만기 홍보해주세요. 이게 또 이제 호시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형 콘서트 때 할게 생각났대. 이제 호시가 왕자님 하는 것처럼 저는 가가지고 바기바기 하면은 이제 캐럿들이 차돌박이 신기반기 뽕뽕반기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일그 지금 일본 그 팬미팅 때 해보면은 좋겠다. 도움 왔던 데스케도 아직 일본 그 함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도 안 되지만. 그래서 잔넨 데스네.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은근히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는데. 아, 맞다. 제가 도겸이 그 뭐야? 게임 그 서든어택을 왜 이렇게 놀렸는지 얘기해 줄게요. 도겸이가 저보다 게임을 진짜 훨씬 잘해요. 서든어택도 그렇고 진짜 훨씬 잘해요. 근데 이제 연습생 때죠. 연습생 때 진짜 잘하는 도겸이가 잘하는데 1대1 상황에서 내가 이겼어요 그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 보면은 한번 이기면은 그다음부터 게임 안 하고 계속 또 나한테 졌잖아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마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선 한 3년 정도 또 뒤에 한번더 게임을 했어요. PC방에 가가지고. 근데 또 그냥 할땐 도겸이가 다 이겨. 근데 야, 너그 거기에서 한번
다시 하자. 도겸이가 이제 2년 동안 나한테 놀림 받은 게 있으니까 형 일로 와 나랑 한번 뜨자. 형나못 이겨 이렇게 해서 야는데 도겸이 긴장을 해서 그때 또진 거야. 3년 뒤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속 놀리는 거야. 5년 동안 계속 놀리고 이제 7년 정도 됐을 때또한번 떴었어. 근데 도겸이가 이제 나랑 하면 이제 그게 나한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떨면서 해서 또 지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또 게임 방송을 이제 고잉세븐틴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증명을 이제 도겸이는 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하도 놀렸으니까. 그래서 정원이 형 거기서 만나서 한번 1대1 뜨자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장소에서도 나한테 진 거지. 근데 그 장소는 우리 이제 캐럿분들이 다 보는 장소잖아. 그러니까 도겸이는 10년 동안 나한테 진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도겸이한테 2년 뒤에 또 다시 대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겸이 10년 동안 저한테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겸이가 저보다 게임 훨씬 잘해요. 아, 이치랑 먹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룸서비스에 라면 있어가지고 먹었어. 3일 동안 멤버 못 만나요. 지금 다 각방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영상통화 켜놓고 먹고, 심심하면은 전화하고. 초등학생 같았죠? 여러분, 10년 동안, 또 다시 2년 동안 그 친구를 놀릴 생각을 하니, 초등학생이 되더라고요. 치킨이 바삭하네. 이거 그래도 온지한 30분 됐거든요? 생각보다 일찍 와가지고, 약간 곤란했었는데, 일본의 미야자키 현 아는 거 같은데? 제가 동네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여기 8시 반인데 한국이랑 똑같지 않아요? 오늘 TMI? 계속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일본어 레슨 하고, 그리고 또 뒹굴뒹굴 하다가, 지금 브이앱 하는 거예요. 반지 보여달라고?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후쿠오카도 와주세요. 어디도 와주세요. 하는데 당연히 다 가야죠. 공연도 하고 만나고 해야죠. 조금만 뜯고 자세. 미루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 아까 전에 일본 레슨을 하고 룸 서비스를 내가 시켜보고. 누구 왔네? 요맨. 룸 서비스를 내가 시켜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룸 서비스에 연락을 했어. 뜨르르렁 뜨르르렁 했는데, 아니 뭐시뭐시 뭐시뭐시. 그때 뭘 확인했냐면, 이제 캐럿들이랑 이따가 이 치맥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 병맥 말고 나마비루를 먹고 싶었었단 말이야. 왜냐면 일본 오면 나마비루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나마비루를 먹고 싶었었는데, 처음에는 룸 서비스가 연결이
이게 뭔 말이야? 맛있는 썰 맛없게 스포해서만 해가 뭐야? 말을 잘 못하는 친구인가? 아무튼 그 룸서비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바빴나 봐. 그래서 뭐 카운터 다른 카운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룸서비스에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면 아막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 나는 경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배우니까 경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 얘기하다가 뭐 이거 잠깐 기다리시면 룸서비스에서 전화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하이 하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땡땡땡 오키리나테 쿠다사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오키리를 뭐야 몰라. 오키리나테 쿠다사이? 오키리가 뭐지? 오키리 하면서 난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키리나테 쿠다사이?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경어를 안 쓰면 그냥 키테 쿠다사이 하면은 이제 끊어주세요인데 오키리나테 쿠다사이 하니까 내가 오가 붙으니까 아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하이 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밝으신 목소리에 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면은 나는 오키리나테 쿠다사이를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을 거시는 거야.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키니한테 쿠다사이. 되게 친절하신 거야, 또. 그래서 난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하이! 하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연결해준다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고선 이제, 뭐지? 뭐, 이제, 또, 아, 막 이랬다. 그 오키니나테 쿠다사이 하기 전에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기다려 주시면은 뭐 이따가 룸서비스한테 저한테 전화를 해준다는 거였는데 쇼쇼도 처음 듣고 일단 마테 쿠다사이도 아니고 여보세요? 뭐야? 그치? 그치? 하이. 하이. 이슈닝. 알아줄 거야. 아, 좋다. 너, 근데, 호시야, 너 혹시, 나 지금 브이앱 하는 거 알고 전화한 거야? 모르고 전화한 거야? 아, 나너 알고 전화한 줄 알았네? 아, 그래. 아, 그럼 인사 한번 할래? 뭐라고? 오케이. 인사 한번 해. 방금 제가 아까 내가 아니, 안 들렸어.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자, 인사 한번 하고 끊어. 지금 이제 스피커폰이야. 아, 호랑해. 호랑해. 캐프 안녕. 오케이, 바이. 안녕. 오케이. 아, 호시 귀엽네요. 갑자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뭐 시간 되면은 같이 어디 갈래냐고 나 이거 격리 끝나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귀여웠어요. 난 알고 전화한 줄 알았어. 아까 전에 아까 또 멤버 누가 뭐 말한 것 같던데? 난 걔가 호신 줄 알았네. 하남자의 특 자기가 잘못 읽고 상대방한테 자 이거 번논인 것 같은데? 번논이 할거 없나 보네. 나말 잘해. 만해가 미안해. 만해가 미안해구나. 조또 맞대. 한번 봐볼게.
맛있는 썰 맛없게 수포에서 만해. 아뭘 미안해 그냥. 나중에 뭐 재밌게 풀면 되지. 아 만해가 아니고 미안해야? 오케이 오케이. 야 말 걸지 마. 나 캐럿들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맛있네. 그래서 캐럿들 어떻게 지금 비루 한 잔씩 하고 있어요? 면면면. 내일 체육대회 하는 사람 파이팅. 간바리마스예요. 오엔시테마스. 1등 하세요. 오케이 제부. 진짜 신기하다. 나 근데 왜 배부르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좋더라.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는 하니헬. 아 맞다. 나 지금 룸서비스 얘기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결됐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쇼쇼 우마치쿠다사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제 마치쿠다사이 하면은 마테쿠다사이 하면은 이제 아는데 우마치쿠다사이 하니까 또 내가 오가 들어가니까 또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이 이렇게 말했다가 뭐 오키니나테쿠다사이 기다려주시고 이제 끊으시면은 전화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이 하고 계속 안 끊어가지고 근데 끝까지 되게 친절하신 목소리를 하더라고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리다가 그냥 내가 너무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그냥 끊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본어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경호라가지고 지금 너가 못 알아듣는데 이게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 또 때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카쿠닝 카쿠닝 스루코토가 아니마스타 해도 막 하면서 이제 뭐 빙비루 자나쿠테 뭐 나마비루가 아리마스카 이거 막 물어봤는데 아 뭐 없다는 거야. 나마비루는 없대. 그러면서 아 내가 아 소데스카 막 했더니 갑자기 요로시 데슈카 이런 요로시 데스카 해가지고 또 요로시 데슈카는 뭐지 또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하이 하고 그냥 모르는데 끊었어.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약간 이런 뜻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전으로 또 부닥치니까 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 프론트 사람 공포스럽겠다. 끊어주세요 했는데 너무 했는데 안 끊 절대 안 끊는데 계속 기다려.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듣고 아 이게 기다리면 되는구나 했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전화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너무 전화해서 너 블랙리스트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기다렸더니 전화 오더라고요. 재밌었어. 그래서 다음에 좀 경호도 조금 해보긴 해야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짠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짠. 제가 이거 보는 멤버들 있으면 멤버들아 이거 그 거기 탕수육이라고 있는데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아이타이 썰은 없어요. 아이타이 그냥 제가 노래 듣다가 좋아가지고 이거 약간 커버해보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나 일본 있는데 나도 일본어 어려워 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아 근데 나도 한국어 어렵다. 한국어 어렵다. 한국어 어렵나? 모르겠다. 아니면 그 아까 일본인인데 일본어 어려워 하신 분이 한 4살 정도 돼가지고 아직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나 빨간색 옷잘 어울렸어요. 고마워요. 그거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거 있길래 제가 이거 입어야지 하고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잘 어울렸다니 다행이네요. 그거 세트로 산 거야? 뭘 세트로 사지? 정한이 옷 아니야? 아, 그거 내옷 아니에요. 위에 거는 내옷 아니에요. 밑에 거는 다내 옷이긴 한데 위에 거는 그냥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갖고 왔어요. 그옷 파는 곳에 세트로 차기 떴구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빨간색에 그냥 그냥 가디건 있어서 입은 거긴 한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와, 지금까지 공부한 친구 아주 대단합니다. 역시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고 해도 공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지를 가까이에서 보여달라고요? 아까 못 봤나 보네. 여기요.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미르가운 매직 키드 마술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이 자식 앞에 피도 내가 찍은 거구만. 압구정에서 이 자식으로만 찍으라고 정해줘가지고 나는 쭈구리마냥 걸으면서 찍고 너는 아주 여유 있는 척하면서 찍었으면서 그걸 캐럿들이 봤으면 나는 아주 창피했을 거야. 그렇습니다. 아이타이 타리나이 電話越しの声じゃいますぐ 거기가 좋더라고요. 헤야와마다 있는 덴데. 내가 지금 또 이걸 커버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잠깐만 찾아봐야 돼. 아, 헤야와마다 아나나 아나나나나나니 여기가 있는데 유튜브 정한 여기 어딘데? 약간 여기 헤야와 마다의 느낌이 나는 좋은 것 같아. 여기 아닌데?
잊어줘 나 왜 이 마다가 좋지? 헤야마다 마다 약간 뭔가 그 살짝 뭉개진 그 발음 좀 좋은 것 같아. 아 이게 좀 이제 맥주가 제가 두 병밖에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 맥주라 가지고 아 살짝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어쩔 수 있나요? 또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 그니까 두 잔이면 끝나. 얘가 몇 350인가? 이거 몇이지? 그건 안 써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간 이제 뭐 맥주집을 가더라도 500보다 300이 더 맛있는 거 꿀꺽꿀꺽한 그 시원한 그 크... 알죠? 300 그렇습니다. 이건 아파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습관, 오랜 습관. 그래서 저 이거 걱정돼서 건강검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내시경도 해봤는데 위가 너무 깨끗하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약간 이러고 있죠. 괜찮아요. 근데 저는 캐럿들은 아프지 말아요. 학생 캐럿은 모르구나. 하,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참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술 잘 못 마셔요. 옛날에 막 20대 초반 때서나 그때는 약간 술을 못 마시면은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마셔서 그렇게 마셨던 것 같고 지금은 한 병 소주 한 병 마시면 저 취해요. 저 못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소주 쓰잖아요. 위스키도 쓰고 그렇게 뭔가 막 달고 막 맛있지 않아. 근데 생각나. 근데 맛있어. 왜 그런 거야? 캐럿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술이 맛없는데 왜 맛있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이제 학생 캐럿들도 뭐 나중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고 아니면은 뭐 당연히 안 좋아하지만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 먹었네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짠하시죠? 하나 둘 셋 짠. 손키스. 뿌이. 또 이렇게 하니까 캐럿들을 멤버들 얘기하고 하니까 멤버 애들 보고 싶네요. 재밌어 아주 배불러요. 이거 맥주 먹어서 그래. 원래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먹거든요.
후쿠오카도 가고 싶어요. 후쿠오카에서 진짜 맛있는, 그때 항상 말했었지만, 그때 그게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점에 저희 스태프분들이 데려가 주셔서 생각도 많이 나고, 이 후쿠오카 앞에 벚꽃길이 있었었어요. 강 이렇게 흐르고 벚꽃길도 있고 했었는데, 거기도 기억에 남고. 잉크. 오빠 역류성 식도염 방지하는 그 기계 후기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게 또 설명이 아침에 하는 게 좋대요. 근데 아침에 제가 항상 바빴어가지고 아침에 잘 못하기도 했는데, 약간 하다 보면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근데 요즘에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제가 술 마시면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약간 위스키나 이런 좀센술 먹으면 올라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운동이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될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다시 꾸준히 해보려고요. 팬미팅에서 떠내려가 리믹스 불러달라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리믹스 하긴 하겠다. 재밌다. 재밌네. 역시 자각격리 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심심하니까 이런 걸, 이게 왜 번호니까, 왜냐면은 아까 전에 사실 제가 밥이나 먹자요 하려고 음식 이제 시켜놓고선 딱 하려고 봤는데, 버논이가 그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할 건지 물어보려고 아까 전화를 했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길게 할 거면은 그냥 먹으면 되고, 아니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밥이나 먹자요 하면서 먹으면 되니까 아까 전화를 했었었던 건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이제 버논이 계속 하길래 그냥 먹었죠. 맛있었어요, 그때도. 아, 다음 예약자 준이에요? 귀여워. 우리 애들 다 귀여워. 귀여워, 진짜 보면. 준이도 귀엽고, 다 귀여워. 일본 라면 먹었어? 아까 점심에 라면 먹었어요. 룸서비스로 시켜서. 근데 맛있더라고. 니혼데 나니가 다베 따이 데스까? 사실 처음에 이치란 라면도 먹고 싶었는데, 아까 라면 먹으면서 그거에 좀 약간 욕망은 조금 사라졌고요. 뭐가 먹고 싶을까? 아직 스키야키 안 먹었고. 일단 나마비루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빙비루라 가지고, 이런 감성보다는 약간 나마비루가 조금 더 먹고 싶은 마음? 옛날에, 진짜 옛날에. 언제지? 저희가 바람개비 뮤직비디오 찍으러 삿포로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삿포로 먹고 있네. 네. 삿포로에 갔는데, 제가 그때도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나마비루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나마비루에 대한 그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나마비루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다이어트 중이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틴 거야. 왜냐면 남아비루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버텨서 일본 삿포로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보컬팀 멤버들끼리 라멘을 먹으러 갔었어요. 라멘 먹으러 갔는데 남아비루를 이제 시켰지 나는.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안 먹어서 그런지 그때 막 막 엄청 속이 니글거리고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라면도 못 먹고 남아비루도 못 먹고 호텔 와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 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어릴 때는 사실 그런 거 모르고 그렇게 뺐었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빼요. 지금 먹을 거 먹으면서 빼는데 홈케이스 소개할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게 있는데 그 가지고 다녀야 될 거를 제가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뭐 들고 다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항상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케이스를 끼고 싶지 않았었지만 내가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밖에 없다 보니 이거를 막 엄청 찾았었죠. 근데 이거 또 다시 사려고 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번 살 때 그 검정색, 막 파란색, 아이보리색 이렇게 세 개 사놨어가지고 근데 지금 안 팔더라고요. 다시 사려고 했는데 오케이. 이게 마지막 잔이라 제가 지금 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부터 젓가락 먹고 있는데 맛있네. 젓가락이 맛있어. 생맥주 같은 캔맥주를 알고 있다고? 뭘까? 와씨, 반지 미루가온이랑 매직키드 마슬이 닮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네. 크, 역시 참 좋아요. 이것도 재밌어. 재밌죠 캐럿들. 아, 재미없으려나 캐럿들은? 댓글이 안 올라가지? 근데 이게 약간 뒤에 멤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 빨리빨리 끝내줘야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뒤에 멤버들도 많이 심심하거든. 지금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낼 것 같아서. 어떻게 짠 한번 할까요? 반 나눠 먹을까? 하나 둘. 편의점 못 갔어요. 바로 격리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짠. 맥주는 아사히도 추천. 저 아사히보다 삿포로가 좀 맛있는 게 한데 사실 약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네. 삿포로보다 기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일본 왔으니까 그냥 그 감성으로 먹는 거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먹네, 냅두니까. 오, 저랑 같이 뮤비를 찍은 적이 있다고 하는 분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주변에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신방풍방 말하면 정한이 냄새 맡고 온다라고 우지가 말했던 거 알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엔하이픈 정원 친구랑 친해졌냐고요? 아니요, 사실 친하진 않아요. 제가 또 그렇게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원 친구한테. 그것도 그렇고 저도 약간 살갑게 막 이렇게 막 처음 이게 안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하는 게좀 저도 어려워해가지고. 근데 뭐, 네. 그렇지만 저랑 같이 하트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디페스타에서도 그거 보고선 뭐 썼었습니다. 나 얼굴 빨개졌어요? 그런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재밌었던 일 있었어요. 있었어. 라운지에서의 일이죠. 민규랑 같이 앉아서 이제 뭐 라운지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민규 별명이 있잖아요. 또 민규라고. 아뭐 캐럿들도 알겠죠, 당연히. 또 민규. 또. 또 김민규야. 또 민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규가 또 제가 큰 가방을 들고 갔는데 제가 그때 뭘 꺼내야 돼가지고 가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민규가 거기에다 라면을 엎은 거예요. 그 가방 안에다가. 면발이 막 들어가고, 옷도 들어있었는데 옷에 라면 국물이 다 묻고, 모자에도 라면 국물이 묻고, 겉에도 다 라면 국물이 묻고,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닦았는데 이제 민규가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가 든 가방을 주겠다 하면서 제가 민규야 괜찮아. 그런 거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너가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마. 막 민규가 막 음식 다시 퍼오겠다고 막 하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여기 앉아 있어 민규야. 막 이러는데 앞에서 슈아랑 막 누구였지? 앞에 슈아랑 누구 있었는데 막 민규야 혹시 내 옷으로 입 닦지 않을래? 민규야 나한테도 뿌려줘. 이래가지고 또 재밌었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국할 때는 제가 민규 가방을 메고 귀국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재밌네요. 나 얼굴 빨개졌구나. 이렇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잔 할까요, 여러분? 다들 뭐든 드시고 하나 둘셋짠 좋네요. 여러분도 지금 몇 시지? 9시 7분. 이제 또 슬슬 뭐 준이 온다고도 했고 제가 빠져줘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나 취한 것 같다고요? 네, 뭐, 좋아요, 그냥. 오케이,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었고, 또 시간 나면 올게요. 지금까지 밥이나 먹자요, 정한이었습니다. 캐럿들 안녕!